요게 무늬를 뜨는 것도 기술력이거든요. 실제 파벽돌과 같은 느낌이 들기 네. 때문에 쿠션이 폼블러이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아무리 품질이 좋고 아무리 실제 느낌과 같다 하더라도 네. 어설픈 내 손으로 우리 집에 붙였다가 망가뜨릴까 봐. 괜히 망칠까 네. 봐.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셨어요. 어렵지 이유.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떼시면 떼서 붙이면은 끝인데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재단이란 말을 드리기가 참 민망한 게 벽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모양 그대로, 요거 그대로 그냥 재단을 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잘라만 주시고 중요한 거는 스티커 형태로 떼서 붙이면 끝인데요. 예. 오래된 벽지 낙서한 거, 누런 거 우리 집안의 처치 곤란이었거든요. 추석 때 보기 싫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찢어진 벽지 아이들 낙서도 네. 마찬가지로 보기 싫은 거 똑같죠? 옆 선과 맞춰서 한번 붙여주시고 네. 저희는 지금 브라운하고 화이트를 믹스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저희 지금 생방송인데요. 네. 마치 녹화인 것처럼 저거 녹화냐라고 정말 하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쉽게 붙일 수 있죠. 지금 생방송인데요.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바릅니다. 저 위에 곰팡이. 곰팡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집마다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쉽게 자, 한번 붙여보시기 해서 바랍니다. 붙이면 끝입니다. 정말 쉽게 이 형태입니다. 붙이실 수가 있으니까 이겁니다, 이거. 멋지죠? 저희가 예. 손재주 없는 저희가 이렇게 할 이렇게 정도입니다. 했어요. 그러면 고객님은 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투자하시면 완벽하게 한쪽 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KC 인증받은 제품이고요. 유해물질 불검출, 6대 중금속 불검출. 우리 집에 붙이는 거니까 이런 건 꼼꼼히 보셔야죠. 그리고 여름철에 내내 곰팡이 때문에 괴로웠다고요. 이제는 예. 곰팡이 저항 테스트 완료고요. 국내 생산이고 간편 시공입니다. 네. 시공이 편하다는 거 저희 보여드렸죠. 그렇죠. 충격 흡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6중 구조로 되어 있고 쿠션 네. 재질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여기 콩콩해도 어느 정도는 충격을 받아줄 수 있어서 어린이 방에 놀이 방에 아이 방에 일부러 아이들 키높이에 맞춰서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키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 예. 필수로 다 붙여놨더라고요. 오,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화이트가 예쁘고 깨끗하게 넓어 보여. 오염에 방하지 양이야 뭐 하는 거니 세상에 관리가 쉽지 않을까봐. 이 콜라 커피 김치국물 예. 어떻게 어머머머머 괜찮아요. 어머머 이거 닦이는 거예요? 예, 이게 기술력입니다. 세상에 이게 열처리 특수 열처리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요 식탁 옆에다가 붙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춧가루, 케찹, 이유. 머스터드 이런 거 튀어도요 네. 물수건으로 얼얼 닦아주시면 되니까 71에 77 한 장당 크기가 굉장히 큰데 무려 18장을 확보해 가실 수 있고요. 네. 아니 영철 씨 일반 벽지는 알겠는데 맨들맨들한 실크 벽지에도 붙을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요. 떼야 됩니까? 아니요. 그 위에 실크 일반 벽지 가능하고요. 타일 욕실에 붙여보십시오. 그리고 목재 혹시 구멍난 붙박이장 있을 때 발라도 괜찮고요. 네. 석고보드는 기본입니다. 시멘트 벽 역시 곰팡이 제거까지 가능한데 예? 심지어는 철문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우리 집에 감추고 싶은 부위는 깨끗하게 내 손으로 네. 직접 인테리어를 할 수 있고요. 안 되는 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